경선 동강줄기를 따라 펼쳐진 석회암 바위 틈에 가녀린 꽃한포기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 자주색 꽃과 그 속에 보석처럼 숨었던 황금빛 수술이 시선을 끕니다. 강원 정선과 영월 등 석회암 지대 바위 틈에서만 자생하는 동강 할미꽃이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3월 10일부터 피기 시작한 꽃은 이달 말쯤 만개하고 4월 중순쯤 다음 봄을 기약하며 자취를 감춥니다. 개화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사진 동호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꽃술이 노랗고 아주 황금빛이 나서 빛이 들어오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그거 보러 항상 와요. 동강 할미꽃은 지난 1997년 식물사진가 김정명 씨가 처음 발견해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동강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세계 유일의 특산종으로 밝혀져 학계에 공식 발표됐습니다. 동강 할미꽃은 해가 지면 꽃잎을 우물였다가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활짝 피는데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예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출사객의 이기심과 관광객들의 부주의 때문에 동강 할미꽃의 순환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동강 할미꽃 보존회를 결성하고 씨를 채취해 모종을 기르는 등 동강 할미꽃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셔도 생태적인 가치가 있는 게 이 묵은 잎이 그냥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기분에 맞게끔 이거 막 묵은 잎이 지저분하다고 뜯어내요. 동강 할미꽃의 소중함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축제도 개막했습니다. 동강 할미꽃 화분 만들기, 사진 그림 전시, 시니어 패션쇼 등 동강 할미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이 야생에서 자라는 꽃이 너무 훼손이 심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가 18회째인데 1회째 했던 데 하고 이 꽃의 분포도를 비교를 해보면 70%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두고 있으면 얘가 사라질 멸종위기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쪽에 저희들 행사를 하는 거죠. 척박한 환경에서 한 줄기 희망처럼 피어난 동강 할미꽃의 신비로움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는 오는 24일까지 열립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